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부터 이제 룻기 말씀을 주일 예배 때 강의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남성이 중심이 되어져 있던 유대 사회에서 남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며 과부인 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일단 드러나는 대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룻이 초라한 과부요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시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순결한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좋은 남편을 만나고 자식들을 낳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아주 행복했다. 여러분, 눈으로 드러나는 룻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죠. 룻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부터 지금 룻기를 쭉 강해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룻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죠. 먼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타락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타락한 상황에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성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넘어가면서 순수하게 인간성을 지켜나가고 사랑을 지켜나가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인간성, 순수한 인간성, 그리고 사랑, 그리고 순수한 신앙,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도 은혜 주실 거야 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훈은 이것이지만, 실제로 룻기서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교훈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되는데, 구속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 때 굉장히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한 초라한 여인을, 그것도 이방 출신이며 과부를 택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쭉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역자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그 일하심은 어떠한 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타락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배반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 오늘 룻기서의 주인공인 룻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라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룻기서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지치지 않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룻기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내가 알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러분, 이런 확신과 이런 깨달음 가운데서 룻기서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룻기 강의의 첫 시간으로 룻기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을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시대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어졌는가를 알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룻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앞에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사사라는 말은 다스리다, 재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성경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사기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인 거죠. 그리고 룻기가 사사기를 배경으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 배경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볼 때, 아, 룻기도 사사시대 때 기록되어진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가 쓰여진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려고 하면, 사사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면, 아, 룻기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 때 그 상황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상황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습니까? 저는 사사기의 그 상황을, 사사시대의 그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엉망진창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사사들의 그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아니요. 사사들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에는 그 이끌매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사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1장 1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약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숫자를 늘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의 43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여러분, 모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로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평불만만 쏟아놓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면서 그들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지도자로 서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의 입성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아서 그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특정 인물이 세워지는 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서
특정 사람이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하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들을 이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딱 세워지지 않았지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사기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제 잔당 소탕의 작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열두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지고 그 분배되어진 땅마다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전쟁에서는 완전히 승리로 끝났고 이 전쟁 가운데서 잔당으로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는 각 지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파들이 전쟁에 나서게 되거든요. 잔당 소탕 작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유다가 먼저 시작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한 잔당 소탕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잔당 소탕의 작전을 시작해서 큰 승리를 맛보고 처음에 일이 잘 진행되어져 갔지만 1장 19절에서는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기 1장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실패를, 에브라임 지파의 실패를, 스불론 지파의 실패를, 아셀 지파의 실패, 납달리 지파의 실패, 단 지파의 실패를 계속 이어서 사사기 1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다고.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그리고 이들이 각자 분배받은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잔당 속탄 작전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한 그 전쟁에서도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처음 이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승리를 맛보았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실패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학자들이 그 실패에 대해서 추측하기를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합니다. 사사기 1장 전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추측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지긋지긋한 정복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40년 동안 이미 광야에서 생활했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승리했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꼭 무리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있겠나?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가나안 족속들이랑 우리랑 같이 함께 살 수 있을 정도로 땅은 넓잖아. 우리도 빨리 이제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지 계속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이제 이 생활이 너무 지긋지긋하고 청산하고 싶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정복 전쟁을 완전하게 끝내지 않았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두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긴 것이 분명하고 이제 몇 명 남아있는 이 잔당들을 소탕하는 건데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 다 쓸어내 버리고 나면 삶에 있어서 허드렛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힘들 것 같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요 사람들한테 좀 시키면 안 될까? 장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사사기 1장 말씀에 계속 나타나거든요. 1장 28절, 30절, 33절, 35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은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진멸하라. 다 쫓아내라. 남녀노소 구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만 딱 확인하고 사사기를 확인하면 아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완전 폭군이다. 폭군. 어떻게 그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그 사람들한테 땡전 한 푼 주지도 않고 힘으로 다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다 몰아낼 수 있노? 이거는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납득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사기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 이 일곱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진멸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극악하게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하고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악한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겠어요? 안 좋은 건 더 빨리 전염된다 하죠. 여러분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사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전염되는 것을 우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단 한 시라도 같이 살지 마라. 한 공간에서 숨도 쉬지 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몰아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충분하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잔당 소탕의 이 싸움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공의 길을 걸었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편안함과 안일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하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려둔 그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게 될 것이다. 사사기 2장의 말씀이 그런 스토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쳤던 그 지역을 사사기 2장에서는 복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복임이라는 그 지역의 뜻이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이 사사기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습니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갈 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강력하게 불들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졌다고요? 아니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그 소원함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에 사사시대의 모습을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정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나요? 있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보였다고요? 안 보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렇게 딱 정의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월이 흐르고 흐르고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모습들이 사사기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짧은 말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했다라고 두 시대를 비교하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만드는 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세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다른 세대,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역사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어떻게 나를 돌봐주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갈랐는지, 아주 오래전에 출애굽할 때 열 재앙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걸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진짜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다른 세대. 여러분 그런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다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시대의 이 모습을 정리하면 결국에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들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을 제껴놓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고, 이 사사시대에 룻기의 스토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과 2절 말씀에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과 2절, 1절 2절 말씀에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학자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들 가운데 흉년이 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는 기드온 때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룻기의 스토리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 치리하고 있던 그때에 쓰여진 이 스토리다라고 추측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흉년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안 좋은 땅이었습니까? 작물이 잘 안 자라는 땅, 예? 막 흉년과 홍수가 막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면서 쓸모없는 그런 땅이었나요? 아니요, 그런 땅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뭐라 표현했습니까? 그렇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 흉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흉년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저주할 것이다. 레위기 26장에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흉년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면, 도망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룻기가 시작할 때 이렇게 흉년이 임했을 때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도망갔을까요? 도망 안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온전히 받아냈을 겁니다. 성경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했을 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 죽습니다. 다윗이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냥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길 때, 여러분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에게 비난하는 자를 향해서 다윗이 칼을 들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또 징계하십니다. 7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하죠. 여러분 그 징계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냥 담담하게 견딜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징계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든 징계를 받고 온전하게 회개했을 때, 그 징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 가운데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온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므로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내고 그때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나의 모습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지나야 되는 것이죠.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깎여진다고 말하나요?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포로로 안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금방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로 예언하죠.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언합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반성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회개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거야. 온전히 감당해내야 돼. 다른 나라들이랑 동맹하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은 기필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그렇게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아름다운, 은혜로운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을 보았을 때, 엘리멜렉의 부모, 나오미의 부모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맞았겠죠? 그런데 이들도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진짜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마음가운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나옴이라고 그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서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6장 6절과 9절 말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기업에 들어가거든 그 기업을 떠나지 마라. 거기서 계속 살아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복 줄 거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은혜로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도 모르고 모압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으로 이주하면 이들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 예상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그들을 본받을까 봐.
그런데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더 빨리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럴 줄도 모르고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사 가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여러분 정말 한심하지 않나요?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서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질의하던 때에 라고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나의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 해줘야겠구나. 신앙의 전수를 잘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다 옳은 대로 행하면서 결국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잘 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이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 신앙의 전수가 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제가 답해야 한다면 신앙의 전수가 온전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고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온전한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그러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겁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책임은 첫 번째로 목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한 목사들. 여러분, 그리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하는 부모들,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부모,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목사들과 부모들이 온전하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정말 힘쓰고 애썼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떼쓰고 있는 자녀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자녀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의 전수가 온전하게 일어나지 못했던 이 책임이 너에게 있어, 너에게. 너가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 목사인 저, 부모인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들이 모두 신앙의 전수가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이 일에 대한 책임자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접니다. 하나님 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정말 다시 이 마음을 온전하게 추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신앙을 전수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모습이 지금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도 단번에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룻기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굉장히 암울하고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야, 이 시대 때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부둥 쳤던 사람이 이 정도였어? 야,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 자녀한테만 신앙의 전수를 잘해줘야겠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적용도 잘못된 것 아니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도 우리는 오늘 룻기 말씀을 첫 시작하면서 살펴본 이 배경 말씀에서 좀 더 넓고 큰 것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대 상황이 이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는 것. 룻기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 은혜, 돌보심, 인도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시대 상황은 이래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나마 살려고 발부둥 쳤던 사람이 이 정도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돌보고 계시구나, 내가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룻기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모범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